디자이너를 꿈꿨다면 그들도 CNC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입시 전문 CNC 미술학원. 디자인 전문 CNC 미술학원. 신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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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대학. 신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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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신성대학. 신성, 그래, 신성대학이라니까. 그 정책이 시행됐을 때 생각이 달라서 회장님 창고에 물건을 이렇게 사 입장이 달라서 글쎄 몇 번 얘기야 의견이 달라서 우리가 마음속 리모컨을 사용한다면 대립과 갈등의 반복일 뿐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소통할 때 함께 웃는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9.1MHz KBS 쿨 FM입니다. 지금 아무 돼지고기나 드시고 계십니까?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선진포크. 아무거나 먹지 마라. 몇인 줄은 알고 있냐?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선진포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남자들끼리 다투고 난 뒤 꽁에 있지 않고 멋있게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먼저 손 내미는 남자 멋있죠? 다른 팀이 해야 할 일을 억지로 떠맡게 됐을 때 저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련하게 따져주는 동료 듬직합니다. 여자들은 목소리가 점잖으면서도 우렁차서 식당에서 저 여기요 이 한마디로 종업원을 단번에 돌아보게 만드는 남자도 멋있다고 합니다. 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음식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남자보다는 멋져 보이겠죠. 듣다 보니까 제 얘기 같은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요? 성격 화통하고 뭐야? 의사를 표심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나설 때는 과감하게 나서는 남자. 네. 이 등입니다. 그 반대잖아요, 드시는 거. 성격 소심하죠. 의사 표시할 때 엄청 망설이죠. 나서야 할 상황에선 과감하게 굽히고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그래? 예. 아니요, 요즘 컸어요, 좀. 아, 그래요? 나도 컸다. 머리가 컸죠.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멋있어지고 싶죠? 네. 그럼 내가 믿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소신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집니다.
생방송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에 슈키라 힘차게 출발해봤는데요. 우리 7299님께서 루팡 노래 너무 좋아요. 특히 하라고 최고. 아. 이름은 김성민 씨네요. 아, 구하라 씨. 네. 에, 저희 고정 게스트는 우리 구하라 씨가 아닌데 말이죠. 네. 카레 루팡으로 문을 열어봤고요. 예. 우리 3665님께서는 오늘 광주에 눈 왔어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야, 이제 뭐 4월에 눈도 내리네요, 이제. 네. 정말. 1638님께서도 여기 울산인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 4월달에 때아닌 눈도 내려요. 하, 그러게 말이야. 8102님, 성적 올려서 부모님께 저를 인사시키겠다는 남친 멋있어요. 전 23살, 남친은 18살. 우리 커플 부럽죠? 네, 부럽네요. 빨리 남자분께서 네. 고등학교 졸업하셔야겠어요. 커야죠. 네. 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누나를 이렇게 잡았네요. 네. 네. 자, 수요일에 슈키라. 지난주에 결석했던 우리 카레 규리씨, 지영씨가 오늘은 변함없이 슈키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전화 신청하신 분들은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니까 방송에 귀 기울이면서 두 분의 전화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럼 저 그 특라인의 그 지영씨. 아, 라인 벌써 탔어요? 은, 형 라인의 그 규리씨 만나보기 전에. 예, 예.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예. 광고! 진혁학생, 여기 행렬 문제 좀 가르쳐주세요. 네? 아, 네. 진혁학생, 로그 방정식도. 네? 진혁학생, 등차수열도, 극한도. 누나, 그냥 풍산차 수학 봐요. 대화하는 것처럼 풀이해줘서 정말 쉽다니까요. 대화차 해설로 머리에 쏙쏙. 쉬우니까 편하니까 풍산차니까. 심심한 사람, 지루한 사람, 절묘도로 떠나라! 휴대폰만 열면 미니게임 시트리가, 정신 썩 빠지는 게임 스토리가, 즐길거리가 펑성, 미니게임은 역시, 절묘 쾌감, 절묘도 탈출 스토리, 절묘한 타이밍 스토리! 휴대폰에서 555 누르고 무선 인터넷이. 요즘 취업 성공으로 인기 있는 커리어 집중 취재했습니다. 무료로 이력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대기업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줍니다. 동영상으로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해줘요. 커리어에 가면 취업 희망이 보입니다. 취업이 보이는 특종, 여기는 커리어였습니다.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 아저씨, 눈쌍바 있어요? 지금 네가 찾는 눈쌍바가 어부바는 아니겠지. 아, 나 누가 봐 쌍쌍바, 박원바 줄여서 눈쌍바야. 눈쌍바를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한입에 훅 가는 맛. 대체 누가 봐 쌍쌍바, 박원바. 오, 새로보셨나봐. 역시 자연미가 최고인 것 같아요, 고친 것보다는. 아무래도 하얀 게 좋죠. 까무잡잡하면 섹시하긴 한데 그래도 하얗고 뽀얗고 이런 느낌? 순수하잖아요. 특히 봄에는 하얀 엘더베리 같은 뽀사시함, 뭐 그런 거? Nature Republic White Therapy. 하얀 봄, 자연으로 오세요. Nature Republic. D. 인터넷을 더 신나게, 전화를 더 가깝게, IPTV를 더 재밌게, 비를 만나면 유선 생활이 즐거워진다. 기대하세요. 즐거운 유선 생활. Team Love. 우연아 씨,